그래도 약간 돼. 깐나 새끼 여기서 뭐 하고 있었네. 아주 혁명적이게 드립을 쳐보갔어. 쓰러다보 이 깐나 새끼 이거 간첩이래요. 아닙니다. 저 간첩이 아닙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벌써 2017년 이제 여러분들 2018년 새해가 찾아오네요 여러분들. 아, 이번에 2018년은 어떤 해죠? 아시는 검은 띠요. 네? 검은 띠. 검은 띠요. 네. 아, 태권도 검은 띠. 네. 아, 김옥 띠요. 아, 이번에 개띠라고 하네요. 개띠. 오늘 2018년 개띠. 네. 네, 2018년 여러분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네, 저희 이제 잉여맨 가족도 새해 복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오니저테 김정은 편 할 건데, 하기 전에 멤버들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야하, 내년 나이 27. 너무 너무 싫어요. 담미오님. 와, 담미오님 27살이야 벌써? 네. 참 많이도 먹었다. 방송 그만해라. 아, 예. 27살이면은 이제 어디 가서 아유. 이제 방송 그만할 나이가 됐다. 네, 이제 결혼하셔야겠네. 결혼하셔야 되고, 2018년에는 네, 남자친구도 사귀시고.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네,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잉여맨 멤버 세 번째 여성 멤버 태태기입니다. 아, 세 번째 여성 멤버예요? 예, 제가 가장 예쁘죠. 아, 그럼 여자 목소리 좀 내주세요. 그럼 한번 내봐요. 아, 안녕하세요. 아, 내지 마. 넌 새해 복도 받지 마. 아, 안녕. 넌 새해 복 좀 받지 마. 아, 2018년에는 19살 고3이 되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여름이야. 아, 근데 요루루님 그 7살이시던데 역할에서는 왜 19살이야? 아, 그거 7살이요 저. 네, 아, 네. 현실로도 네. 7살이고요 전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네. 요루루님 저번에 그 경찰서도 왜 가셨어요? 에? 경찰서. 아, 애를 한 명 때렸다던데. 애를. 아, 그거야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네. 주인대님 반갑습니다. 반갑소. 내래 북조선에서 내려온 기후역이라오. 오, 아, 그러면 그 뭐 간첩 같은 건가? 전리다오. 네, 내래 말이에. 북조선에서 내려온 통치자래요. 어, 통치자. 북한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레드 사실 정말 못해요.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아, 나름 잘하네 나름. 어. 자, 오늘 주인대님이 오늘 김정은 역할 해주실 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자네 이게 누군지 아네? 넌 밥 먹었네. 예, 자, 이게 누군지 아네? 아, 모르겠는데. 위대하실 수령 동무. 이 위대하신 소령 동무가 이렇게 우리 동무들이 2018년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오. 아, 웃기네. 위대하신 수령 동무 사진 여기 더 있어요. 여기 피카츄도 있고. 못생겼는데? 못생겼는데? 에반데? 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어, 자, 일단은 여기 조선인민공화국 저택에 들어가면은 김정은이 살고 있어요. 그 김정은을 피해서 20분 동안 생존하신 다음에, 자, 20분 뒤에 문이 열립니다. 이제 네. 문을 열고 나와서 이 칩을 가지고 핵폭탄을 터뜨려서 조선인민공화국을 터뜨리면 저희가 승리고요. 김정은 씨는 저희가 못 나가게 다 죽이면 승리입니다. 오케이? 알겠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루루, 요루루, 너 밥 먹었나?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다. 그거 북한 말 아닌 것 같아. 아, 북한 말 아니지. 그거 저긴데? 장첸이 하던 건데? 밥 먹었네. 아, 이제 들어가.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제가 터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알겠다, 동무 빨리 터뜨리러 가자. 너 북한 사람이지?
날래 날래 움직이자. 어쨌든 야 스파이가 있어. 아예 태택 동무. 이녀 동지. 여기 죽지 말라오. 죽지 말라 했을 텐데. 어쨌든 여기 조선인민공화국 내 손으로 터뜨리겠어. 걸리지 않게 조심하기라고. 어, 고저그 우리 북조선에 온 걸 환영한다. 뭐야? 내래 북조선 안내원 어 봄수라우. 여기 그럼 돼지가 산다는 게 사실이야? 조용히 하시라우. 그 소리를 우리 수령 동지께서 들었다가는 우리 목숨을 말하자. 아! 잠깐만! 돼지 맞네. 나를 돼지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날 돼지라 욕하는 건 못 참는다 동무. 내래 다시 오갔어. 아따라고 꿀꿀꿀. 안 되겠다. 동무 지금 옆에 있나? 옆에 있다. 내가 봤을 때네 저 녀석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그나저나 너 네 밥 먹었나? 뭐야? 내 감자 먹었다. 당묘 동지. 왜 그러나 동지? 지금 수령 동무가 지금 화났다 너 어? 화났다. 아 그 돼지는 맨날 화가 나 있어. 빨리 저녁이 핵폭탄을 터뜨리래. 우리 어 빨리 터뜨려. 내가 화가 났다고 그래? 내가 화가 안 났다고 동무. 죽겠네. 이러면 죽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집중해서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비추위범. 오, 동지. 넌 누구니? 너 북한 사람 아니지? 중국인이지? 내 돈 받으러 왔는데 국가 잘하더니. 넌 누구니? 너 밥은 먹니? 여기 호박파이 어디... 드세요. 많이 먹어요. 아 고맙니. 밥은 먹고 다니니? 아 이거 김정은 오늘 이거 핵 터트려야 되는데. 유리졸. 야야야야 어디 동무 어딜 그렇게 도망가나오 동무. 감히 인민 대중은 공화국 김정민을 욕해. 야 빨리 찾아봐. 오 그래 오지마 그 동무 나가고 싶으면 옆에 있는 계집아를 바치라오. 수령 동지 여기 동지, 계집 날 팔 거야? 계집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제 16분이 남았네. 투명포 야 어 요루루 동무 지금 수령 동무가 지금 화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 빨리 도망가야 되실 가셔야 된다고요. 요루루 동무 말이 없네. 왜 벙어리가 야 이 녀석 핵 터트릴 생각만 하고 있구만. 우리나라는 지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아 하 이거
실명 낚싯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깜짝 놀랐네. 그래도 약간 돼. 깐나 새끼 여기서 뭐 하고 있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네. 아 저 그냥 이거 나오노. 너 삼촌 교육대로 따라오라고. 아 저한테 저한테 왜 그러세요? 깐나 새끼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 갔어. 따라오라. 저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예. 아 새끼, 아 새끼 이거 수상하다. 너 그 남조선에서 올라온 거 아니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남자서 원에서 올라온 간첩 아닌데? 맞습니다. 오 뭐야? 아 반갑습니다. 저도입니다. 어 탐정 왔다. 어유 남한 어이. 남한 분이시군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 이거 빨리 이 핵폭탄을 터뜨리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이거에 김정은이 핵폭을 못 터뜨리게 우리가 여기 먼저 터뜨려야 됩니다. 선수 쳐야 된다고. 충성. 김정은 수량 더블을 배웁니다. 아주 공기가 확실히 들어공기래. 충성, 충성. 그렇다면 한번 내가 둘 중에 한 명만 잡을 걸세. 그렇다면 말이지 아주 혁명적이게 드립을 쳐보갔어. 수여도보 이 간나 새끼 이거 간첩이래요. 아닙니다 저 간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간나 새끼 간첩이래. 남조선에서 올라온 간첩이라 이거 해. 아닙니다 동무 아니요. 그 동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연락 동무. 그 저를 살려주시려고. 물론이지. 너무 분만 연다면 한 놈만 잡갔어. 믿겠어 너무. 아 잠깐. 야 이런 게 어딨어. 야 배신자야. 야 뭐야 왜 이겼어? 쟤야 간첩이야.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왜 그러세요? 우리 여기 구석에 들어가라고. 구석에 들어가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쁨조에 들어볼 생각 없겠나 동무? 기쁨조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쁨조에서 노래를 부르고. 아 그러면은 제가 기쁨조로서 제가 애교 한번 부려도 될까요? 야, 아, 뭐 애교... 야 봄수! 너도 김정은 동지의 그 기쁨조에 들어와. 그렇죠. 부려져 들어볼 수는 없고 한번 춤과 노래를 즐겨보라고 동무. 알았다. 저분 감자 와 감자 못다 먹겠죠. 김정은 동지, 김동주 동지. 제가 춤은 못 추겠고. 애교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어 좋아 애교 한번은 확실히 부려보라고 동무. 하나 둘 셋. 자 이제 장롱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이번에는 진짜 긴장감 있게 여러분들 오늘 탈출해야겠다. 태태 죽었다. 너무 여기서 잠깐 잠시만요. 야! 때려봐. 야 죽지 마. 뭐가 너 이뻐 보였어 너무. 거창 엉덩이 대신하고 무서워.
뭐하나 우동구. 여기도 뭐하나 우동구. 아 이거 말해주면 안되잖아. 자, 아. 너무 어딜 가나 그래. 아니 안 봐준다 하였지. 너무 나 진짜 나쁜다. 여기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야 위에 너 누구 있지? 야 죽었어 봄수도. 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야 위에 누구야? 아 나야. 어 저는 남조선에서 온 진흙개라고 동무. 일로 오라. 안 가. 아 제발 오라고 동무. 안 가. 나는 저 남조선 사람인데다. 안 가. 아 왜 동무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안 가. 허허 애미네 이 거창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래. 하하. 어? 뭐야? 뭐지? 여기 있었는데? 어? 뭐야 어디 갔어? 하하. 뭐야? 우리 오해미 나 여기서 뭐 하나? 야! 요루루 요루루 어디야? 요루루 지하로 와 지하로 지하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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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냥 도시네 도시란 게 맛있어 보여. 아, 아 잠깐. 내가 여기 갔어. 내가 이거 밥을 보여줄 갔어. 불안한데? 우리 보고 싶어.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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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방금. 어어 너 당신은 뭔데? 내래가 진짜 김정은 동우라우. 내래가 진짜 김정은이라우. 뭔 소리야? 내가 진짜 김정은이라우. 조선민주공화국의 총수령이며. 어 무슨 소리야? 장군의 장손이면서 김일성 장군의 손자이자 바로 대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라고 한다. 아니라고. 내가 진짜 김정은이라고. 아이 너 그럼 너 네가 가짜고 넌 그럼 정치가 뭐야? 어? 어 사실 뚱뚱해 가지고 어? 난 진흙대 양 가자. 야 그거 말고 있잖아. 일단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야겠습니다. 야 6분밖에 안 남았어! 요루야! 응? 6분밖에 안 남았어. 6분밖에 6분밖에? 응. 누구야? 휴 6분 뒤에 만나지! 일단은 야 너 아이템 좀 줘. 나 이제 6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근데 문 여는 거 그거 없는데? 동무 어, 반갑소. 어, 아니 뭐야 야야야. 동무 반갑소. 야 내꺼 내가. 동무 어디가? 아 뭐야 오덕후 오덕후였네. 아이고 이거 오덕후였네. 야 생김새도 오덕후였는데. 야 잠깐만.
이게 맨째 사실 북한에서 밴댄 사각극을 봤다고 동무해. 널 꼭 내 기품조에 넣고 말 거야. 내가 정말 이쁜 여자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동지. 누구지 동무? 요루루라고. 오, 요루루짱. 요루루짱을 괴롭히는 게 어떻습니까? 요루루짱 보러 간다네. 알고 보니까 없죠.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와. 알고 보니까 요루루짱 무슨 일이냐노? 조심해야 돼. 김정은을 알고 보니까 오도크였다고. 너를 노리고 있어. 와! 요루루짱을 노리고 있다고. 그렇냐노? 야, 4분만 여기 있다가 나가자. 나는 싫다는. 아니야, 4분만 버티면 돼, 우리. 나는 싫다는. 안 오지? 안 오지. 여기 들어가 있어, 요루루짱.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꼭 숨어 있어. 여기 진짜 안 들키니까.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이렇게 올라와. 알았다면. 여기 꼭 있어야 돼. 알겠지? 알았다면. 절대 야, 여기 도망치지 마. 여기야. 진짜 안 걸리니까. 알겠지? 알았다면. 저기요. 동지. 요루루짱을. 요루루짱을 바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요루루짱 어딨냐는. 요루루짱이 없어졌어. 여기 있다. 요루루짱. 요루루짱 어디 가냐는. 요루루짱! 요루루짱을 잃어버렸다는! 아! 아, 저한테 잘못이 없잖아요, 요루루짱은! 잡아오래도 빨리! 알겠다는! 알았다는! 알겠다는! 요루루짱! 2부밖에 남지 않았군. 일단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여기다가 저항 포션만 찾고 나갑시다. 저항 포션만 있으면 충분히 나갈 수 있으니까. 아, 단미호도 안 죽었네, 아직. 생각해보니까. 아, 단미호 죽었구나. 그러면 요루루랑 나만 남았다는 건데. 아, 이거, 거참. 요루루짱! 아, 찾아줄게! 요루루짱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요루루짱을 빨리 찾아야 돼. 난 죽이고 말 거야. 알았어. 진정해. 아하! 요루루짱! 낚싯대로 밀면 돼. 당신은 나를 한번 배신했잖아. 아, 알았어. 아, 진짜 안 할게. 싫어, 안 믿을 거야. 진짜. 야, 열쇠 하나 꺼내, 열쇠. 우리 나가야 되니까 열쇠를 내가 안 만들어 놨거든? 1분 남았어.
괜찮아? 안 믿을 거야.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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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안 해 패션 안 해. 진짜 진짜 패션 안 해?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알았어. 얘는 어디 돼요. 갔어? 얘는 어디 갔어? 어? 여기서 요르르짱의 냄새가 난다. 아 걱정 마. 걱정 마. 내가 요르르짱 내가 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야야야 절로 가 절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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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아,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야, 시간 지났다.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어떻게 요를장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에? 아! 요를장. 아! 아 죽었어 요를장. 빨리 잡, 날 빨리 잡지 못하면 터져버릴 걸.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오니 저택, 네, 김정은의 저택을 핵폭탄을 부셔버렸군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인간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핵을 터뜨려서 김정은의 집을 터뜨리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공했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아오니 저택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다음 아오니 저택은 뱀파이어 아오니 저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저근이 아버님 오셨습니다. 아버지 여기 가시지요.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 여기 계시.